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장기 전세주택 2의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본격 공급에 들어갑니다. 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전세 보증금은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이며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 입주하게 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유자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할 예정이며 20, 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도 폐지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가점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존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격적인 기준도 준비를 했습니다.